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검찰 제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지 늘 관심이었는데 알고 보니 검찰 이만저만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제 이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제 그 결정을 뭐 4시간 동안이나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법원도 뭐 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논리 구조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그 전시 기획사 있잖아요. 코바나 콘텐츠. 이제 거기가 기업 협찬을 받았는데 그 굴지의 기업 협찬을 받은 것이 그냥 보통 그 전시 기획사라면 꿈도 못꿀 그런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당시에 윤석열 검사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제 기각이 됐는데 검찰이 그것이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파헤치려는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들통이 난 겁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장에 두 가지 혐의를 다 적었다. 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쿠바나 콘텐츠, 기업 협찬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양쪽을 다 영장에 적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코바나 콘텐츠 관련 의혹이었고 그것을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영장 기각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따로 떼어서 뭐 별도로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권 후보 배우자의 영장을 내줬겠느냐 라는 식으로 부책임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아니 검찰이 선언적으로 대선 후보 그 부인에 관한 영장을 내줬겠느냐? 그래서 청구를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해명이 됩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했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마치 당연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버젓이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다니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결론을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계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조차도 단한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김건희 여사 올 7월이었죠?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했잖아요. 대면 조사.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서면 조사 한 번. 윤석열 정권에서 또한 차례 서면 조사 한 번. 이렇게 받았는데, 이중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받은 서면 조사. 이것은 작년 7월에
김근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데 무려 1년이 지난 올 7월에야 답변서가 제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또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김건 여사가 지난 봄에 있었던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서 답변을 미뤘다 그러는데 그 답변서가 검찰에 가면은 뭐그 곧바로 공개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참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검찰은 아무튼 이제 그저께 김건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뭐, 관련 증인들의 진술도 없다. 이러면서, 모든 게 없다, 없다, 없다. 이러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증거가 없는 거야? 아니면 검찰이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거야? 증거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없는 건지, 아니면 찾으려고 해보지도 않은 건지, 압수수색 영장 거짓말을 보건대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거지요. 이게 검찰인지,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지, 알수 없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할 말을, 왜 검찰이 아라리 콜콜이 다이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낯선 풍경을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아니냐 이런 거죠. 검찰 조사 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뭇 비정상이다 보니까 검찰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 지검장은 김건 여사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고집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5월에 전격적으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검사들이 제3의 장소, 추장조사, 비공개, 김건 여사를 대면 조사를 우리나라 뭐 경호처 시설이라고 하는 곳, 옛날에는 안가라고 불렀던 뭐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자세히 알수 있겠습니까? 또이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주의권이 배제됐다. 이러면서 이원석 총장에게 이 출장조사를 보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휘권 배제, 이게 논란이 많은데, 이 수사 개시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하는 거지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이 이해가 충돌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부인, 자기 그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수사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켰던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임한 그 순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그리고 그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수사권을 배제했다고는 해도 그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총장님의 부인이 연루된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후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마가 있었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수사도 지지부진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1년 반 동안 사실상 검찰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이 주가 조작의 주범들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했는데, 항소심 선고에서 주범들 전부 다 유죄. 특히 계좌만 빌려줬다는 전주 손모 씨도 유죄가 됐는데, 그 항소심 선고가 있기 직전에 김 여사 출장 조사했죠. 그리고 이 항소심에서 방조범이라는 손모 씨 유죄가 확정이 됐으나 추가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거짓말을 한 검찰, 무혐의 처리가 됐든 기소가 됐든 그 어느 한쪽을 우리가 원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가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을 때 그래야만 국민들이 검찰의 설명을 납득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